문화 투데이 문화를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민경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복 모델이신 김성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김성은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한복 외교에 앞장서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뉴욕과 미얀마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가을에 뉴욕 유엔본부와 카네기홀에서 전통 한복인 청심저기를 입고 유엔 합창단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한복 공연을 했고요. 또 미얀마에서도 현지인들에게 한복을 입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또 8월에는 몽골에서의 한복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뛰어난 그런 문화 외교를 펼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단아한 한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시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네, 한복은 우리 문화와 얼이 담긴 민족 고유의 전통 옷이잖아요. 네. 전통 한복의 그 복원이나 계승, 그리고 우리 것의 현대적인 재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요. 오늘 입은 옷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입은 이 옷은 당의입니다. 당의는 조선시대 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예복인데요. 이 당의는 혼례식과 또 연회 때 입는 민족 의상으로서 이 저고리 몸판에 이 끝자락이 있잖아요. 이 끝자락을 도련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곡선을 이용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옷입니다. 네, 이 한복의 선이 참 곱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한복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한복의 시초를 보면은 동북 아시아의 스키타이, 시베리아 문화에서 건너온 것으로서 유목인의 그 다양한 의상 중에 하나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한복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한복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고구려 시대의 왕과 귀족의 무덤에서 그려져 있는 벽화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와, 벽화에서부터요. 네.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고구려는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의상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후에 이제 한국의 왕과 몽골족 공주와의 그 결혼 혼사로 인해서 중국 시대의 옷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 한복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일생 내내 우리 전통 복식인 한복을 입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한복을 입었나요? 네, 태어난 아기에게 바로 벤의 저고리를 입혔잖아요. 우리 전민경 아나운서도 아마 태어나자마자 벤의 저고리를 입었을 테고요. 맞아요. 저 어릴 때 앨범에서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일에는 백색 저고리를 입혔고 첫돌에는 오방장 두루마기를 입혔답니다. 또 20세가 되는 그 성인식에는 남자는 상투를 틀고 관을 쓰며 여자는 쪽을 쥐고 빈혈을 꽂았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되죠. 네. 혼례 때에는 남자는 삼호관대, 여자는 족두리 원삼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의도 있고 상복도 있지요. 네,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사망에 이를 때까지 전 일생 동안 한복을 다 입었군요. 네,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는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가 신윤복 아시죠?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양반들의 그 풍류 문화와 복식 문화가 담겨져 있고요. 또 김홍도의 풍속도에는 서민들의 삶과 복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자랑을 해볼게요. 네. 이 한복의 아름다움은 이 옷고름에 흐르는 아름다움 있죠. 네. 또 이 치마의 풍성미, 또 이 직선과 이 곡선의 그 조화를 통해서 선조들의 뛰어난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움직일 때는 이 동적인 이 선의 아름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멋을 보여준답니다. 네, 이렇게 선의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한복의 아름다움이군요. 그런데 한복을 보면요, 참 색깔도 고운 것이 참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색에서도 한복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나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흰색을 좋아하지요. 네. 그렇지만 원색도 즐겨 입었답니다. 음양 오행 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을 사용하여서 이 한복과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은 이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1996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이 태권도 이 다섯 가지를 한국 문화 얼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첫째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제정을 했었고요. 1997년에는 문화유선의 해로 선정을 하여서 1년간 한시적으로 한복 입은 사람은 고궁, 박물관 이런 데를 무료로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외국인들도 한복을 입고 고궁을 많이 찾고 있죠. 아, 맞아요. 길거리 다니면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옷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은 1980년대 초반에도 붐을 이룬 적이 있어요. 제야 인사들, 또 대학생들과 공공기관, 기업들도 동참해서 한때는 개량 한복 붐이 일기도 했지요. 이러한 이 한복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그런 노력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부터 한복을 입자 하는 생각이 네. 온 모든 국민에게 퍼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한복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한복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네, 한복은 훌륭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이러한 전통 문화 축제 등을 통해서 문화산업 품목으로 육성해서 한국의 복식미를 세계에 알리고 또 차별화된 전통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차별화된 콘텐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국가 기념식, 해외 순방 시에 대통령들의 한복 외교가 돋보이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멋진 한복을 입고 해외 인사들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각국에서 열리는 한복 공연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어리담긴 민족 고유의 전통 옷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네, 한복 모델 김성우 선생님의 활동을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복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복 모델 김성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